콜라 생맥주를 한잔 시켰습니다. 지금 해피아워라서 4불입니다. 4불이면 싸죠. 햄버거와 피자를 시켰는데요. 먼저 햄버거 나왔습니다. 뭐 저번에 와서 보고 보니까 좀 맛있어서 햄버거 한 번 더 시켰는데 이게 5불입니다. 뭐 하와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죠. 콜트 헬싱에서 사실 2시간 동안 해피아워를 하는데 해피아워 메뉴가 맛있고 가격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햄버거가 5불, 피자가 8불, 합쳐서 13불. 하와이에서 13불이면 간단한 한 접시가 다 13불이거든요. 낮에 와서 낮술하기 이번에 한 잔도 시켰는데요. 하와이 현지 맥주입니다. 코나라는 맥주 회사의 맥주인데요. 빅웨이브라는 골든에일 맥주입니다. 빅웨이브. 도수는 강하지 않은데요. 향은 엄청 강합니다. 10점빵이네 10점빵 제가 먹어본 10점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이에요. 정말 뉴욕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일단 프라임리브 먼저 프라임리브를 먹어봤는데요. 뭔가 부드럽네요. 소스에 리브를 찍어서 먹었는데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뉴욕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39불 45,000원 정도 하는 뉴욕 스테이크. 프라임 립이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탄탄한데 부드럽다고 뭐 튀긴 건 아니고. 고기 굽기도 아주 딱 적당하게 굽혀서 질기지 않을까 싶어서 미디엄으로 시켰는데 핏기 별로 없이 먹기 좋게 나왔습니다. 뉴욕 스테이크와 프라임 립 다 먹었습니다. 네. 헤븐리 아일랜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는데요. 와이키키에서는 유명한 맛집입니다. 오전에 가면은 긴 줄이 있는 집인데 2시쯤 가면 줄이 없다고 해서 지금 2시쯤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헤븐리 아일랜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로코모코랑 에그 베네딕트가 유명한 집인데요. 저는 에그 베네딕트, 로코모코, 그리고 크레이 토스트 세 가지 시켰습니다. 세 가지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모코가 하와이 전통 음식인데 밥 위에 함박스 스테이크 올려서 나오는 게 조금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저런 비싼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와이 전통 음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본 베이스 음식들이 많습니다 보면. 여기 하와이 오시면 다들 드신다는 네오나르도 베이커리 도넛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백종원님이 다녀가셨죠. 스트리트푸드 파이터에서 백종원님이 역시 다녀가신 가게입니다. 12 베이커리 가게 티셔츠도 파네요. 1952년도부터 장사를 했나 봅니다. 이제 다음 제 차례네요. 48번.
다 틀려서 엄청 뜨겁네요. 나오자마자 뜨거울 때 먹고 지금 숙소에 와서 조금 식었는데요. 네, 안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계란을 많이 써서 그런지 상상했던 맛보다 훨씬 맛있네요. 제가 살면서 먹은 도넛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깜놀이네요, 진짜. 레오나르도 베이커리에서 파는 도넛인데요. 하와이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치회 종류, 그리고 뭐 참치 뱃살 튀김, 포케, 뭐 이런 것들이 맛있다는데요. 참치회가 신선하고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역시 스트리트푸드 파이터 영향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찾겠죠. 여기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먼저 잡고요. 자리도 거의 없는데요. 자리를 먼저 잡고, 그리고 저기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픽업을 해서 셀프 서비스로 가져다 먹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포케는 이쪽 피시파트에서 주문을 하라고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기 메뉴판에 포케 보울 12.95불, 약 13불이고요. 브라운 라이스랑 세 가지 포케 토핑을 하게 되어 있네요. 포케 보울을 일단 두 개 구입하겠습니다. 브라운 라이스랑 셀몬, 쉬림프, 참치 이렇게. And then, okay, in the front. Thank you. Did you want to say something else, ma'am? 계산은 또 저쪽 입구에 살았고. 38에서 식사를 하고요. 주변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소풍 나온 듯이 밝은 분위기가 좋네요. 포케는 맛이 좋습니다. 참치가 신선한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참치회를 따로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플레이트로 쌀, 고기, 뭐 튀김 종류 뭐 이렇게 해서 와리 드시는데요. 셀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이렇게 드시는 시스템인데 편하고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피어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바다미아 팬케이크 바나나 추가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18불 2만원 정도 하네요. 부츠앤키모스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마카다미아 팬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는데 지금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테이크아웃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한다고 하네요. 마침 8시 10분 정도인데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습니다.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요. 주로 아침 점심 먹으러 오는 그런 식당 같아요. 아까 제가 테이크아웃 했던 마카다미아 팬케이크인데요. 바나나 토핑을 추가한 마카다미아 팬케이크입니다. 냄새는 좋은데요. 먹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에서 먹었던 포케인데요. 포케는 원래 하와이 음식입니다. 호놀룰루가 그래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인데요. 포케바는 그나마 다른 가격대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람당 한 2만원 정도, 2명이서 지금 4만원 정도 냈는데요. 호치민에서도 포케는 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호치민에서도 거의 만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호치민은 보통 물가가 아주 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포케는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포케는 역시 하와이의 음식이라 하와이에 왔으니까 포케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흰 아망이랑 초코 크라상입니다. 아망이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요. 시켜봤습니다. 코나 커피 블랙으로 마셔보려고요. 코나 커피, 코나 콜드브류랑 두 가지 시켰습니다. 코나 커피, 뜨거운 커피. 산미가 강하다고 신맛이 좀 강하네요. 초코크라상 그리고 퀴나망 두 가지 시켜 먹었는데 빵이 뛰어난 맛을 보여주는 소문대로 빵과 커피가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코나 커피를 이렇게 팔고 있네요. 32불 고급 커피. 코나 커피 자체가 아주 고가입니다. 보통 이렇게 콤보를 시키는데요. 여기 보니까 스노우 크랩, 킹 크랩, 뭐 럽스테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킹 크랩이 보니까 64불이네요. 이게 보통 2, 3인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니까 콤보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를 불러주시는데 귀엽네요. 밥이랑 같이. 다른 테이블 보니까 다 손으로 드시는 분위기네요. 재료를 이제 바닥에 부었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